객지일기 이승우. 지저분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고, 나는 정말로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괜찮은데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포도주병과 잔 두 개를 들고 바닥에 앉았다. 앉으세요. 그는 앉은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책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버리고 거기에 포도주 잔을 놓았다. 보르도산입니다. 맛이 괜찮을 겁니다. 그가 잔을 건네고는 객지에서의 삶에 대해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객지에서 산다는 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모래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아요. 몸을 칭칭 동여매고 눈도 감고. 그러니까 세상과 접촉하기 위해 자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단 말입니다. 참된 만남도 없고 휴식이란 더욱 없죠. 그러니까 짐을 풀고 못 살아요. 객지 생활 3년에 골이 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유목민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객지 아닌 곳이 없고 그렇다고 객지인 곳도 없지요. 정착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유랑도 없는 거지요. 다만 세상이 있을 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 어디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딜 가든 최소한의 짐만 소유해요. 진짜로 필요한 것만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게. 오죽하면 자기들이 먹고 자는 집까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집이란 움직이지 않는 거다. 땅의 붙박인 구조물이다. 그런 식의 우리 관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고 생활 태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고향이라고 객지보다 나을 한 법도 없는 거고. 하고 주워 섬겼다. 선생도 여기가 객지인 모양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입에 가져가기 위해 잠시 말을 중단한 틈을 이용해서 나는 한마디 했다.